자, 야생 까망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어요. 바다에 나왔는데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 해창 타임을 노려야 돼. 왓지우님 함께 하셨고요. 반갑습니다. 왓지우입니다.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디. 자, 여기는 수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 그냥 한번 던져보는 상황. 있네. 잡았어요. 과연. 우와, 박는 거 보니까 이거 뱅에돔이다. 사이즈는 뱅에돔 맞네가 아닌가. 뱅에돔이네. 자, 여러분 뱅에돔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야, 사이즈 지린다. 너무 조그마죠? 요거는 바로 방생할게요. 호호, 재밌다. 아, 고맙다, 야. 아, 라라라라라라라. 자, 이거는 긴꼬리 뱅에돔 방생. 오예, 재밌다. 역시 물고기는 낚여야 재밌지. 자, 다시 가라. 어, 시원한 입질 좋아요. 제주에서만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가 질 때 하는 낚시를 해창낚시라고 합니다. 해창낚시 하면은 큰 물고기들이 이렇게 갯바위 가까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채비는 늘 하듯이 이렇게 카고에다가 발포지 하나 달아놨고요. 바늘은 작은 바늘 한 5호 정도, 뱅에돔 그 바늘 쓰고 있습니다. 잡았다! 하! 야, 크다, 크다, 크다. 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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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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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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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큰일 났다, 야. 하! 2대0. 야, 이게 바로 타고찌의 위력이에요. 우리 왓지우님 계속 이제 미역 잡고 계시거든요. 오늘 저녁에 미역 드신다고? 아, 저는 또 미역 먹을 순 없죠, 또. 뱅에돔 딱 잡아가지고. 긴꼬리 뱅에돔. 잘 가, 잘 가. 예스! 우와, 잡았다. 오, 쑥 들어가길래. 우와, 우와. 예헤! 우후! 3대요. 어, 여기 뱅에돔 밭이구만. 자, 또 잡았습니다. 오, 미쳤어요. 내가 이렇게 막 잡아도 되는 건가? 어,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 너무 좋다. 요 뱅에돔이 영어로는 오펄 아이라고 합니다. 눈동자가 진짜 예쁘게 생겼죠? 그래서 그렇게 예쁜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친구도 방생. 자, 드디어 왓지우님 한 마리 잡았어요. 야, 축하드려요. 제가 분발하겠습니다. 자, 저 목에 건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목걸이 해가지고 밑밥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밑에는 장갑 같은 거 깔아줘서 수분을 흡수하게 만들었고요. 위에 미끼를 놓고 있어요. 이렇게 쓰면 허리를 안 숙여도 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잡았다. 자, 이것도 방생. 아니, 그게 방송이니까 즐거워하는 거죠. 맨날 이렇게 잡는데. 어, 잡혔다. 또 잡혔구나. 자, 안녕하십니까. 보거입니다. 야, 보거. 자, 새로운 어종. 야, 보거야, 너 왜 여기 있어? 보거가 어? 바다에 있어야지. 야, 어디 있어요? 어쭈? 방송이나 열심히 할 것이지 여기 왜 왔어? 보거. 아, 형, 거기 배가 아니에요. 배가. 자, 이제 해가 지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오늘 손맛 너무 많이 보고 재밌었고요. 왓지우님도 손맛 많이 보셨어요. 미역 많이 잡으시더라고요. 아, 진짜 많이 잡았어. 어, 미역 킬러야?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아, 왜 왓지우예요? 제주도에 뭐 왓지. 아, 제주도에 와서 이제 왓지우. 구명조끼가 진짜 이쁘시네요. 아, 이거 여자친구? 청년고수 피셔맨님하고 같이 바다에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꽝을 쳐가지고 혼자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고수 두 분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제주도? 바다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제주도 삼행시 한번 갈까요? 어, 말씀드리는 순간. 야, 피셔맨. 야, 역시. 야, 역시 물수제비를 치면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늘 잡어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뭐 생각보다 많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요 밑밥을 보면 초록색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피셔맨님 거는 빨간색이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빨간색이 초록색깔보다 생각하는 속도가 빨라요. 지형 자체는 어떤 것 같아요? 수심이 좀 얕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물도 잘 가고. 자, 낚시가 안 돼서 자리를 옮겼는데요. 짠, 이렇게 생겼는데. 와, 절경입니다. 요거 보기만 해도 너무 힐링이에요. 여기에 물고기까지 낳아주면 개꿀. 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아, 제가 첫수로 해가지고 네. 너무 기쁘네요. 아, 옆에 또 고수분들도 있는. 아, 네, 이제 미치다, 이제. 아니야.
잘 가. 자, 피셔맨님 1대0이에요. 파이팅! 자, 저도 파이팅해서 이거 한 마리 잡아볼게요. 오! 잡았어요. 이야. 오, 뜰채, 뜰채? 뜰채. 오, 사이즈. 사이즈 좋은데? 자,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요거는 피셔맨님이 잡으신 거고, 긴 꼬리 뱅에돔이네요. 뱅에돔의 맛은 일반 뱅에돔보다 긴 꼬리 뱅에돔이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조금 사이즈 작으니까 방생해 줄게요. 너 일로 와. 내 쪽으로 가. 일로 가서 나한테 잡혀. 에라이. 아, 좋아. 자, 바로 여기거든요. 저도 이쪽에서 한 마리 낚아내겠습니다. 큰 걸로 가자. 들어갔거든요. 우와, 잡았다 잡았어. 예, 1등이다 이거. 우와, 진짜 큰데? 우와, 힘쓰는 거 봐. 우와, 어, 박으면 안 돼. 박으면 안 돼. 오, 오, 사이즈 좋아. 우와, 뜰채 뜰채. 이야, 우와, 진짜 크다. 제발, 제발, 제발. 터지면 안 돼, 제발. 야, 올렸다. 랜딩 성공. 찌. 와, 제대로 걸었습니다. 요 놈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와, 입에 제대로 걸린 거 보세요. 어우, 28. 요거는 킵해놓을게요. 자, 한 마리 더 잡았는데요. 새로운 어종이 나왔습니다. 자리돔이에요. 진짜 이쁘게 생겼죠? 제주도에서는 이 자리돔이 회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젓갈로 해가지고 흑돼지랑 같이 많이 먹습니다. 요 자리돔은 놔주도록 할게요. 저희 왓지우님 자리 앞에. 잘 가라. 어, 지금 등수가 바뀌었어요. 1등이 지금 피셔맨님 1등. 야, 역시. 그리고 2등은 이제 왓지우님. 3등은 접니다. 그래도 제일 큰 거 잡았잖아요. 그래서 기분은 1등이에요. 지금 피셔맨님이 갯바위 다금바리를 잡았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야, 뭐 장어를 잡았어요. 자, 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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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갯바위 다금바리 그물 베드라치인데요. 와, 이거 드셔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혐오스럽게 생겼죠? 제가 오늘 요거 한번 먹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바로 킵할게요. 오, 찌우님 뭐 잡으셨는데? 뭐 한 마리 잡았어요, 지금. 아, 미역? 미역 잡으셨네요. 아, 축하드립니다. 우와, 잡았다! 예! 잡았습니다, 바로. 개볼락 한 마리 했습니다. 너무 작으니까 얘는 방생해줄게요. 짜자란. 조금 기다리니까 물어줬어요. 어유가. 우와, 우와! 얘 이번에 크다! 커, 커, 커! 커! 우와, 이거 어떻게. 우와! 이야! 어떻게 빼냐, 이거? 우와, 어디까지 박은 거야? 우와, 야, 이거 줄 끊어지는데? 끊어지면 안 돼. 겁나 큰 건데. 안 빠져. 오, 나온다. 우와, 아직 잘 걸려 있거든요? 우와, 진짜 다금발인가 봐, 이거. 야, 역대급이다. 우와, 힘쓰는 거. 힘쓰는 거 장난 아니. 아, 아, 끊어졌어. 잡았다, 잡았다. 우와, 잡았다, 잡았다. 우와, 물었다. 예. 정원이가. 우와, 잡았다 또. 예, 아까보다 작은데. 잘가. 자, 오늘 뱅에돔 낚시부터 구멍치기까지 정말 재밌게 해봤는데요. 오늘의 조과 요렇게 해가지고 갖고 가서 맛있게 회로 먹겠습니다. 자, 피셔맨님 오늘 수고 되게 많으셨어요. 왓지우님하고 피셔맨님 채널 다양하고 재밌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일단은 지금 피는 먼저 뺐고요. 회쳐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잘 떠야지 해가 예쁘게 나네. 요 작업을 한두 마리 뜨는 거지. 네, 그런 경우에는 원샷을 가야 되니까. 자, 이제 냉동실에다가 넣어놨던 뱅에돔을 꺼내겠습니다. 요거를 왜 넣었냐면 약간 시원하면 더 맛있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저는 아, 많이 나온다고요? 아, 양이 많이 나온다고. 자, 요렇게 뱅에돔 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베드라치 한번. 긴장이 되는데? 아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한번 쫄깃쫄깃해. 드셔보세요. 진짜로 비린내 맞나? 이것도 맛있는데 식감은 진짜 이게 진짜 진짜 좋아요. 이게 식감. 그렇죠. 와, 나는 이거 잡으면 버리고 이랬는데. 네, 생각보다 되게 괜찮죠. 네, 이게 바로 나쁘지 않다 이거 진짜. 베드라치 괜찮습니다 생각. 이 초장파도 제가 원래 초장파거든요. 근데 베드라치는 간장에 먹어요. 먹어볼게요. 오, 진짜 맛있어. 이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맛있어요. 오, 와.
식감이 어떻게 이러지? 이제 배트라치 잡으러 가야 되겠네. 저 눈 보세요. 눈 시뻘겋고 저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바다 청소하고 낚시하고 그러고 왔어요. 이럴 땐 바로 다금바리 먹어줘야 돼요. 이게 진짜 남자 한번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어요. 역시 진짜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뱅에돔 먹어볼게요. 초장에 푹 찍어서 저는 뱅에돔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다금바리 아니 배도라치는 많이 먹어봐서 그런지 뱅에돔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